태희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가슴 설레는 그리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리듬을 나누던 그 시절이 정말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은 앰프 하나, 마이크 하나 들고 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버스킹이 가능했던 그 시절을 추억해보려 합니다. 나 포 세일, 아무 조건 없이 거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채워주셨던 버스킹을 사랑한 가수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Music is my... 이거 들렸을 때 깜짝 놀랐어. 네. 왜 이렇게 DJ가 노래를 잘해요? 아, 정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아. 버스킹 하면 이분이고요. 거리의 디바 임정희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희입니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좀 홍경... 아, 태희 씨. 네, 우리... 홍경민 씨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호경... 제가 본명이 호경입니다. 네네, 홍경... 아, 너 또... 오랜만에 만나서 맞아요. 너무 반갑고 발라드 민족 2 이제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와 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네. 아, 저 기다리다가 요때쯤까지 연락 안 하면 약간 삐질 뻔했어요. 네. 나 이번에 그리고 또 경쾌하게 네. 아 네. 트로피컬 사운드 팝 스타일. Let's go swimming. 약간 여름 시즌에 맞춰서 쓴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곡을 쓸 때 약간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더라고요. 곡을 쓸 때?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포세일 같은 경우에는 가사에 봄, 꽃 이런 맞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Let's go swimming은 대놓고 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 나랑 수영하러 갈래? 우리 이런 가식적인 이런 데이트 말고 태양 아래 모든 걸 다 가식을 벗어 던지고 수영하러 갈래. 약간 이런 좀 시원한 곡이라 트로피컬 사운드의 팝 여러 가지 곡. 생각이 드는 네. 대부분의 그 시그니처 멘트가 라면 먹고 갈래였잖아요. 네. 근데 그 수영하러 가려면 네. 그 캠핑을 하러 가야 수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라면을 또 끓여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게 뭐 굳이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다 되네 진짜. 이게 어른이네요, 태희 씨. 사실은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Music is my 하면서 그 광고랑 또 여러 가지 어떤 짧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네, 그 거리에서 노래하는 모습. 네. 길거리 공연했던 것들. 그때는 실제로 버스킹을 꽤 오랜 기간 하셨죠. 생각보다 오래는 안 했고요. 데뷔 전에 4차례도 안 했을 수도 있고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데뷔 후에 또 많이 했어요. 아, 데뷔 후에는 많이 하셨죠. 데뷔 후에 제 앨범 가지고 또 투어식으로 길거리 공연을 했던 그 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한 걸로 기억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버스킹이라는 게 사실은 그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담력 그러니까 이게 실력을 떠나서 그 담력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게 또 버스킹이거든요.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시고 제 노래로 발걸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 그 뻘쭘함이 있고 있어. 또 데뷔를 했으면 아 뭐 누구지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좀 몰리실 텐데 전혀 신인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나 저 여자애는 왜 저러나 이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 뻘쭘함을 이기는 게 관건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뭐랄까 그 뻘쭘하고 조금 겁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가 노래 하나로 다 붙잡을 수 있어라는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사실 뭐 그런 자신감이 그래. 없이는 할 수가 아 이거 진짜 근데... 맞아요. 팩트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이게 또 밸런스가 잘 맞아지면서 멋진 버스킹이 되는데 근데 제 초창기 버스킹의 영상을 보면 첫째 줄에는 제 친구들을 좀 심어놨어요. 아 필요하지. 네. 그래서 필요해. 아,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아, 제가 처음 첫 공연 때는 정말 그거를 못 이겨낼 것 같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고맙게도 친구들이 첫 줄은 그치. 이렇게 채워줬던 기억이 있어요. 바람 잡아줘야죠. 네, 아 그럼요. 와, 막 해줘야 지나가는 네.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하지. 진짜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그 첫 앉아 앉는 사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도 이 지나가다가 앉으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갈까봐 또 이렇게 계속 잡아야 되잖아. 그 사람. 근데 더 최악인 경우는 그 사람이 앉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앉아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이 사람의 미묘한 기싸움을 계속해야 돼. 너 알지?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와, 저는 이제 저기 석촌호수 있는 쪽에서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러버덕
이라고 알죠 알죠. 네. 그 호수에 큰 오리를 띄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조금 몰릴 때인데 제대를 하고 활동 전에 과연 나도 지금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혹은 기억을 못한다면 내가 노래로 사람들 붙잡을 수 있을까?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분장을 하고 분장? 네, 조커처럼 분장 부끄러워서 그랬어. 아. 이 얼굴 그냥 가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분장을 하고 이제 노래를 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주민신고 들어오죠.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기억 없어요? 저도 경찰 신고가 와가지고 그렇지 온다니까. 네, 초반에 홍대 인근에서 이제 공연을 하니까 그때 아마 홍대 그 학생분들이 약간 중간고사 기간이었나 봐요. 예민할 때네. 네, 예민할 때인데 제가 그 인근 그 약간 주거단지하고 많이 멀지 않았나? 근데 거기 언저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신고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딱지를 띄고 3만 원을 드리고 쫓겨났던 과태료를 벌금도 하셨구나. 네네. 자, 이 시간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플레이리스트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 사연은 정희 씨가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사연이 기네요. 길어요. 네, 닉네임 바보바보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발민에서 사연을 신청받다니 어떤 사연이랑 플레이리스트를 해야지 선정이 될까? 발라드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발라드의 정의는 당연히 슬픈 사랑 노래일 거라고 마냥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답니다. 이런저런 정의들이 많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울적할 때 위로를 받는 곡들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플레이리스트는 잔잔한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켜 북돋아주는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요즘 울적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퇴근 후에 그 기분을 날리고자 우리 발민 DJ 테이, 테이님은 술을 안 드시지만 저는 맥주를 좋아하니 테이 플러스 발라드 테라 어우 좋다 테라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광고 들어왔어요? 테라 테이 발라드라 테라 너무 맥주라고 이게 연결이 돼버려가지고 맥주의 시원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거나 할 때 음악 얘기나 뭐 인생 얘기 할 때 좀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맥주 같은 DJ. 음주는 하지 않지만 내 목소리를 마셔라. 태희씨가 또 이렇게 음주를 안 하시면서 발라드를 그렇게 하시는지 좀 미스테리긴 해요. 4대 미스테리죠. 지금 발라드 계보 중에 뭐 몇 개의 미스테리가 있는데. 아 그래? 네. 술을 안 먹으면서 발라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 섬세하고 세세한 감정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서 그걸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마셔야 기억이 나죠. 또. 저는 근데 맨정신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어요. 건강하네요. 건강한 네, 편이죠. 건강한... 네, 건강한 편입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이분은 이제 그 잔잔한 분위기부터 점점 고조시켜서 북돋아주는 순서로 배열했다고 하니까 네. 보니까 시작이 페닉의 그 어리광대 새 아들들에 대하여 이 노래가 사실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 평가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이제 페닉이 대중적인 사랑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고조되기에는 이 정도로 시작하면 마지막이 좀비로 끝나는데 오 테이 노래도 있네요. 사랑은 테이 노래 하나다 있네요. 오 살짝 불러주시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다? 네. 시간아 먼저 떠나라 조금만 늦을 것 같아 이게 울적할 때 듣는 노래인데 그렇네 이거는 괜찮은데 네. 그래도 어리광대 너무 센데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읽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핸섬 피플이 있네요. 약간 저희 이제 팬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차피 핸섬 피플 테이로 끝나네요. 그렇네요. 됐네요. 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정리됐습니다. 네. 자 어느덧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요? 저희 사담을 많이 하고 버스킹은 뭐 얼만큼 이게 들어갈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주제가 이렇게 바뀐 건가요? 뭐 그래서 저희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가사가 발라드이듯이 저희 발라드 민족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싹 어우러지면서 음악이 딱 나와요. 마지막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포장지를 제가 기가 막히게 쌉니다. 예. 우리 정희 씨랑 오랜만에 버스킹 이야기 그리고 사는 이야기 하면서 약간 좀 기분 좋은 예, 진짜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그때 또 시간까지도 떠오르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니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뭐 벌써 끝나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었고 요 시국 조금 잠잠해지면 막걸리 좋아하시면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전통 주집이 있으니까. 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길게 발라드 네. 민족 이어갈 아, 수 있게 노력하고 네. 있을 테니까 또 놀러와 주시길 바랄게요. 뭐,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았어요. 약속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라드 민족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나눈 음악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아, 그 맥주 같은 DJ 테이 발라드, 네. 테발이 아니라 테라로. 헤드도 아니고 그쪽으로 간 것도 좀 예, 신선했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 민족 테이였습니다.